뾰족뾰족한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걸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또 안으로 조금씩 둘르시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본 파시는 데서 이제 사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무를 잘게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길이로 잘라가지고서는 리본 형태로 우리가 장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색을 사용을 했는데, 녹색도 괜찮고 이러한 이제 나무 색상도 괜찮아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의 색감으로 질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부피감을 이렇게 뒀어요. 두고 그 나무 이 화살나무는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 단면이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삥 둘러서 똑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운동감도 좀 살리고, 또빈 공간의 여유로움과, 또 많이 꽂히고 강하고 약하고를 이렇게 하고서는 이 자체의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 완전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는 진짜 장차 탄생하셨지만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죽음,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이라는 그 의미에서 리스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워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 요 안에 이 화살나무를 고정시키실 때는 아주 가는 나뭇가지는 전부 글루건으로 이제 글루잉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나 이게 가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와이어로, 가는 줄기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와이어를 한번 감아주시고, 그것을 여기다 끼워서 글루잉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이제 글루잉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한뭐 여러분들께서 한 2시간 이내에 이제 작업하시면은 절단 하셔갖고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본 파신데 시중에 가보면 지금이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붉은 이제 유리화기를 이제 갖다 놓고, 이것은 이제 유리화기인데 붉은 그냥 화기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붉은 화기가 없으면 이것을 이제 붉은색 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시중에 나가봤더니 요즘 이제 붉은색 화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사셔서 쓰시면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준비하셔도 괜찮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와 이 화기 안에 이제 장미를 아주 수북히 이제 꽂으면서, 이것도 리스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이렇게 둥근 형태고, 그리고 장미는 이 아래에서 평면적인 그런 둥근 그러한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를 우선 이제 고정을 시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데, 이 색으로만 있으면은 붉은색이, 아까 제가 이제 붉은색을 기본 테마로 해서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 색이 지금 붉은색을 첨가기에서 달에 만개가 있어요. 만개가 있는데 요즘 좀 열매도 이제 마르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선이 리스의 그 선을 연장시키기에 괜찮으니까는 만개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붉은색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제 라인적인, 그리고 이 길이 라든지 뭐요 열매 그런 느낌이 나는 거라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만들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리스의 형태로 이제 이것을 고정을 시켜야지 되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리스를 그냥 이렇게 매달기는 좀 힘들어요. 힘드는데, 요즘은 이제 부케 홀더라든지 이제 부케를 고정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요번에는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응용을 해서 여기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네, 만개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개 한 단이에요. 그래서 만개 한 단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포인세치아 예쁜 조화로 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다 한두 개 정도만, 두세 대 정도만 붙여주셔도 되는데, 위에 이제 리스로 이렇게 있어서, 처음 이제 해보시는 경우에는, 뭐, 리본 같은 걸, 붉은색 리본 같은 걸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리스 만드는 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키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만개로 선을 조금 더 굉장히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사과를 제가 이제 한몇개 붙여봤어요. 그래서 꽃사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본 팔고 장식품 파는데 그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구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생화, 입소재 파는데 그런 데 가면은 상산될 때는 이제 또 나와 있고, 요즘에는 포인세치아도 이렇게, 분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화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대롱에 끼우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철제, 오브제를 하나, 구입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달아 보시고,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이제 화기에 장미를 이제 제가, 잎사귀를 이제 다 이제 따지 않고 잎사귀를 이제 다 따지 않고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제 남겼어요. 그리고 아랫부분만 땄는데 오늘은 이제 핸드타이드로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방사선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병렬로 깨끗하게 이렇게 줄기를 똑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6단이에요. 6단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붉은색 장미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는 줄기가 너무 긴거 사지 마시고 줄기가 조금 짧은 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그 대신 이제 꽃 화형 같은 거나 꽃의 표정 같은 게 조금 큰 걸로 구입을 하셔가지고서는 한번 써보시는 것도 붉은색 꼭 포인세치아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장미도 한번 써보시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포인세치아는 줄기가 이렇게 긴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핸드타이드로 엮어서 하시려고 그러면은 힘드시니까 또, 이렇게 6단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병렬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6단을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줄기가 너무, 예, 이렇게 해서 6단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를 붉은색 라피아 줄로 일단 힘드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셨죠? 이렇게 묶으셨는데 제가 조금 느슨하게 묶었어요. 그거는 이제 표정을 화기 일단 넣고 정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단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자르셔가지고 화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세요. 조금 길게 됐네요. 조금만 더 자를게요. 거의 화기하고 맞닿아야 되거든요. 길이를 조금 잘라서 뜨면은 껑충해 보여가지고 이쁘질 않아요. 이게 방사형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될수 있으면 꼭 맞게.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맞게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이제 꽃이 피게 되면 표정이 훨씬 더 커지겠죠. 네, 이렇게 맞게 하시고, 요 사이에 이제 약간 이렇게 공간이 지금 비는 그러한 공간들은 아이비를 가지고 요 사이에 끼워서 이제 줄기와 줄기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세요. 끼워 주시고 좀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아이비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이비를 한두 대나 한세대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줄기를.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이 붉은색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끝선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위에 리스와 아래 이제 붉은색의 이제 장미를 이용해서 주로 붉은색을 이용해서 성탄절을 한번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아래에 처리하실 때는 요빈 공간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뭐 붉은색 천이라든지 흰색 천이라든지 녹색의 천이라든지 아까 제가 상징적인 의미의 색상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하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고 깨끗한 그러한 성탄절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